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짠 여기 보이는 친구는 바로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은 처음 파충류를 입문하기 좋은 파충류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레오파드 개코, 크레스트 개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워낙 다양합니다. 지금 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이뻐하는 친구인데 하이포 제로라는 친구고요. 밑에 친구는 그냥 노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레드, 이 친구는 레드, 이 친구는 옐로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을 그냥 굳이 이렇게 따지면 이런 색깔을 가졌는데 이 친구들도 발톱 색깔, 눈 색깔, 피부에 따라서 또 모프라고 많이 나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 또 이렇게 등이 거칠거칠하고 피부가 좀 더 보들보들해 보이는 친구, 이 친구처럼 또 거칠거칠해 보이는 친구, 그리고 이 친구처럼 좀 보들보들해 보이는 친구, 다 다르듯이 좀 세밀하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를 오늘 설명하기에 앞서서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비어디 드래곤 새끼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여기가 바로 비어디 드래곤 사육장입니다. 여기는 우리 꼬물이들, 바로 우리 애기들이 들어있어요. 우와,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다. 쟤 보는 거 봐. 오, 야, 왜, 왜. 아, 배고파? 배고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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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지 마, 오지 마. 자, 오프닝 때 보셨던 친구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키우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마트에 가서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행사할 때 파충류 샵 저희 곤충화문에서 입양을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세트로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충류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눈을 잘 뜨는지, 그리고 앞발을 힘있게 잘 쓰는지, 그리고 빨리빨리 민첩하게 행동하는지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개체들이 건강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의 먹이는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주로 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채도 아삭아삭 잘 씹어 먹습니다. 우리 애기들은 먹이를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먹이를 먹여야 되는데요. 귀뚜라미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막에서 건조된 지역에서 많이 살아가고 일광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핫스팟 전구, 그 다음에 UVB 등을 이용해서 일광욕을 시켜주고 온도를 높여주는 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칼슘 가루, 저 같은 경우에는 비어디 드래곤은 비어디 전용, 비어디 드래곤은 비어디 전용 칼슘제도, 영양제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엑스테라 제품도 가끔 이렇게 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구비대원 애기 때는 목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먹이를 골라줍시다. 자, 우선은 먹이 반응이 있는지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친구들이 먹겠다고 서로 쳐다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주면은 되는데 먹이를 그냥 땅에 풀어 놓아도 됩니다. 사냥을 알아서 하거든요. 자, 이렇게 아삭아삭 아삭아삭 씹어서 꼴딱 삼키는데 하루에 한두 마리만 먹이면 되고요.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어이구, 잘 먹었다. 자, 옆에 있던 친구도 먹고 싶어 했었죠? 자, 한번 줘볼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자, 관심만 보이고 안 먹죠? 이럴 때는 그냥 땅에 한 마리 정도만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굳이 안 먹는 친구를 먹일 필요는 없고요. 먹는 친구들은 알아서 달려와요. 어이구, 안녕. 알았어, 한 마리 더 줄게. 알았어, 기다렸어. 옳지. 이렇게 한 마리씩 와서 먹는 모습이 되게 귀여운데. 아, 무서워. 무서워. 그래도 사냥해서 먹어야지, 강해지지. 어이차, 아이고, 잘했다. 자, 이런 식으로 먹이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 바로 미럼 그릇인데요. 여기에다가 작은 미럼들을 알아서 잡아먹을 수 있게 영양제와 소미럼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먹이의 크기는 이 친구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먹이의 양과 크기를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건 키우시다 보면 요령이 생길 거고요.
이것은 바로 물그릇인데요. 사막형 도마뱀일지라도 물은 항상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응가를 쌀 때 엉덩이를 이쪽에 다리랑 꼬리랑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응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거를 또 물을 마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꼭 갈아주세요. 깨끗한 물로 생수로 갈아주십시오. 자, 비어디 드래곤의 친구들의 수명은 약 2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성체가 되면 약 40cm에서 크면은 50cm까지 성장을 하니까 그 점을 고려하셔서 사육장을 크기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은 초급자 설명 1탄이고요. 2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세밀하고 온욕이라든지 질병 아니면 탈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탄에서는 모프 설명이나 번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1급 초급자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 사육하시는 데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온도, 습도, 먹이, 물 뭐 이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